안녕하세요.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의 큐레이터 김효은입니다. 저희는 현재 캐나다 건축센터 CCAY 국제교류전인 우리들의 행복한 삶, 감성 자본주의 건축가 웰빙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2019년 그 CCA 큐레이터인 프란체스코 가르티가 기획한 전시로 행복에 대한 어떤 개념과 고민들, 그리고 웰빙이 도시건축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시입니다. 2021년 저희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에서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과연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행복, 그리고 개인적인 또 웰빙이 어떻게 이 저희 도시에서 영향을 끼치는지를 전달하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오늘 같이 대화를 나눌 SOA의 그리고 서울대 강예린 교수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예린 교수님은 도시와 건축에 대해 다양한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건축 설계뿐 아니고 책을 쓰시거나 전시를 기획하시거나 디자인하시고 또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정말 서울 그리고 도시에 대한 많은 고민들로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그럼 과연 서울에서의 웰빙 그리고 서울에서의 행복 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고 싶어서 전시 작가로서 강예린 교수님께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들과 그리고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설명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강예린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 전시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의뢰를 드렸을 때 어떤 점이 흥미로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지만 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진짜 어떻게 발생할 수 있고 그 감정을 어떻게 느끼게 될 수 있고 또 그게 건축이나 도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너무 많은 관계 설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때가 아니면 한 번도 생각해 볼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어떤 행복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총 5개의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그 주제 선정의 기준과 방법이 있으셨나요? 사실은 5개부터 훨씬 많았어요. 처음에는 10개도 넘었었는데 이게 서울에서 하는 전시고 캐나다와 조건이 다르고 12년 후에 일어나는 전시잖아요.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 행복을 얘기하기 위해서 꼭 건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특히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행복을 얘기할 때 꼭 지금 얘기해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5개를 추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기에 꼭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시의성 같은 것들이 좀 필요했고요. 처음으로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때만큼 숨 쉬고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게 아주 그립고 아주 최고 행복일 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숨 쉴 수 있는 권리, 집에서 꽉꽉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건축에 대한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었고요. 또 계속 갇혀 있다 보니 계속 배달을 하거나 엄지손가락으로 뭔가를 계속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되게 극강의 편의가 가지고 오는 좀 다른 종류의 행복? 이런 얘기가 두 번째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서울이라는 게 굉장히 조건이 그 산이라는 것들이 도시를 이루는 데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도시이고 또 도시민의 삶의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 이게 외국인들의 놀라는 지점들이기도 하고, 이게 산에 올라간다는 행위가 어떻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기도 했고,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사를 오면서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당근 땡땡 마켓이라고 하는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새로운 의미의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만들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 어떤 행위를 같이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들의 행태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서 그런 세태를 보고 싶기도 했고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도시에서 우리가 단 몇천 원이
있어야지 혹은 거의 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있어야지 어느 공간을 쓸 수 있고 빌어 쓸 수 있다라는 사실들 그런 게 우리 행복의 조건에서 보완돼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스타벅스 시티라고 하는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캐나다에서 기획을 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다양한 어떤 도시들의 사례들을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21년에 저희 전시관에 셌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럼 서울에서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정말 행복은 또 다른 의미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도시 안에서의 얘기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의 그 우리들의 정말 과연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게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확장되고 의미 있는 기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업하시면서 혹시 조금 더 생각보다 더 그 진행하시는 과정이 어려웠거나 뭐 혹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이를테면 CC에서 했었던 그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분석을 보면 서울, 한국의 경우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행복을 얘기하기보다는 결핍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왜 행복할 수 없는가,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를 가로막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이런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만드는 조건들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았고 지표들이 꼭 그런 얘기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불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때도 어디도 기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해소하는 게 행복을 얘기하는 것들보다 더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좀 섞어보려고 했습니다. 행복 의 조건이자 또 행복을 막고 있는 것들의 어떤 상황이자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다 병치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계속 행복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그 엄지의 득과실 혹은 스타벅스 시티처럼 문제 제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시에 대한 어떤 공공 휴게 공간, 어떤 공공 영역에 대한 어떤 부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그리고 편의만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서 따라오는 어떤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 뭐 폐기물, 재활용 그런 다양한 어떤 환경적, 사회적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들을 좀 전달하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도시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쓸 수 있지만 사실 누구도 쓸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5인용 벤치가 있다. 5인용 벤치를 5, 5사람이 앉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시 공간에 가서 되게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잠깐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진짜 얼마 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앉아 있을 수 있거나 뭐 그늘 아래에서 좀 쉬거나 아니 부채질하거나 아니면 뭐 무거운 짐을 잠깐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들을 우리가 얼마만에 만날 수 있는가 진짜 실험을 하는 작업도 했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어떤 공간은 이게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한 구간을 실험을 한 거였는데 어떤 구간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정말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서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놓고 내 팔을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찾기가 좀 어려울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몸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주문하면서 계속 이 불편한 마음들이 정말 어떤 것들에 기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건 필요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기다리며 행복을 느끼고 또 배달을 기다리면서 행복을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아서 안심이 되거나 아니 보존되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도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행위죠. 엄지를 움직인다. 근데 이게 이런 되게 식물과 같은 아주 조그만 행위가 그 뒤에 얼마나 끈덕진 동물과 같은 여러 가지 포식자로서 많은 종류의 경제를 잡아먹기도 하고
또 다른 땅을 많이 오염시키기도 하고 이런 면들을 우리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이 정말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거. 저도 전시 콘텐츠를 보면서 되게 극명한 차이를 보였어요. 이렇게 엄지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그 행위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또 시작된 수많은 정말 그런 생산과 밤새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유통망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말 쌓여가는 그런 쓰레기들, 그런 걸 통해서 이거는 정말 이 서울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이다라고 굉장히 자신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저한테도 다시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행복이 맞나? 그냥 정말 표면적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전시를 설명할 때 그 관람객들의 반응이 각 주제별로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당근마켓에 굉장히 열광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타벅스 시티에 굉장히 공감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어요. 리서치 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더 관람객이 좀 많이 공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산행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인왕산을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너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등산은 뭐 중년이 고어텍스 같은 걸 입고 올라가는 걸 생각했는데 너무 경쾌하고 막 레깅스를 입고 너무 예쁘게 하고 심지어는 너무 많은 향수를 뿌리면서 너무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는 등산의 장면을 보고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대별로 혹은 어떤 일상에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향유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고어텍스를 입고 조금 전문적인 등산 장비 이런 거를 갖고 올라가는 좀 중장년의 분들도 계시고, 근데 한편 마치 요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홈트레이닝의 일환으로 돼 있는 복장이 산에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쾌한 젊은 일상에도 이 산이 같이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대와 상관없이 왜 이렇게 산이 서울의 일상을 지배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수용해 주는가. 그래서 그 행복을 어떻게 조금씩 자아내는가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싶었고, 산 자락이라고 하는 산 끝에서부터 대중교통 수단인 뭐 버스 정류장이나 메트로 스테이션까지 오는 그 기간에 있는 여러 산업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시를 이루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시 영상을 보면 그 산으로 도달하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놀거리, 그다음에 먹을거리, 입을거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유머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사실 그 산이라는 산 자체보다 그 모든 집에서 나서서 산으로 가기까지에 대한 여정,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상에 굉장히 고스란히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집 동네에서도 좀 나가서 놀거나 이럴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어떤 자연이 되건 이런 게 늘 있다고 하면 저렇게까지 산을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너무 밀폐되어 있는 직장이 됐건 집이 됐건 밀폐되어 있는 상황 플러스 저 멀리 가야지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끼리는 풀장착이라고 하는데, 모든 아이템들을 다 갖춰서 어떤 공간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놀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등산이 됐건 캠핑이 됐건 그런 모습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요.